체어퍼슨 프로페서 황 감사합니다. 예, 소개는 이미 드렸으니까 바로 그 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변명을 해야 되겠죠.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대단한 주제인데 꼭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앞으로 좀 잘 하리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은 좀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사실 이제 안달루스를 달았지만 좀 더 아랍의 정체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쪽으로는 좀 더 보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프린트업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화면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지도 있고 해서 카피라이트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제 목차를 잠깐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걸 하나 보시면 됩니다. 아랍 정체성의 패러다임이라. 사실 이제 요것이 이제 키 컨셉인데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방법론은 따로 지금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기본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앵글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랍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요. 우리 이제 아랍은 뭐 이미 저희들 전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아랍이라는 그 어떤 모호성 혹은 추상적인 그 개념이 우리 흔히 이제 국가, 종교, 종족, 언어, 역사 이렇게 어떤 그 단일 카테고리에 이제 넣기는 이제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성을 가지고 또 지리적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명 역사 지리 문화적 부분에 이제 혼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체적으로 이제 아랍 세계는 물론 이제 정치 경제적 경제보다는 정치 기구에 가까운 이 아랍 연맹이 정체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죠. 그다음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두나 아직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이 돼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슬람권의 어떤 그 정체성을 기구로서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아랍의 기원 뭐 이거 제가 간단히 하나만 적었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랍, 가랍에서 아랍이 왔다 하는 설도 있고 또 부족장 뭐 말 지명 일반적으로 어쨌든 셈 계열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초기에는 이 아랍의 힘 자체가 크게 발휘를 하지 못했지만은 결국 이제 이슬람이 도래하면서 이슬람이 결국은 이 아랍의 성으로 자리를 잡고 또 잘 알다시피 압둘 말릭 그때 공룡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이슬람이 확대되면서 아랍어도 동시에 이제 확대가 되어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초기에 아랍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보편적 개념으로 이제 확대되어가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이슬람화와 아랍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아랍화와 이슬람화에 대한 의미는 실질적으로 주변을 확대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이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아랍화 이슬람화 그대로 진행형인 곳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랍 세계고 아랍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알다시피 이베리아 반도는 역사적으로 이제 논의가 쟁점이 되겠지만 아랍화 이슬람화가 됐다가 결국은 다시 빠져나온 그런 지역으로 현재는 아랍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헌을 몇 개 찾다 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 넣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안달루시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물론 이제 압둘 말리크 아랍을 공식 그 공용언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공용어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파비조 전에 셀주크 이후에 사파비조 오면서부터 이 아랍어를 문자가 아닌 그러니까 아랍어 자체를 퇴출하는 이런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론 당연히 안달루시아 지역은 1492년에 이제 철수하면서 공용어에서 이제 자리를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랍연맹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잠깐 이제 또 역사도에 대한 이건 이제 완성품은 아니지만은
지중해 지역 레짐의 정체성의 이제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하지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페니케와 그리스의 식민지에 주로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러죠. 여기는 이제 보면은 여기 카르타스, 예, 여기 아마 카르타고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로마, 예,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벤달, 나왔죠. 왕국 일부 지역. 비잔틴, 예, 동남아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의 이제 의미도 이 지역에 부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632년, 물론 7세기부터 이슬람의 힘으로 이쪽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마이야 시대죠. 그 지도를 딱 보면은 이 불가분에 확실히 그 레짐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달루스만 따로 빼면은 요 지역이 따로 지도를 뺀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다 나오진 않았지만요. 십자군,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죠. 15세기. 위에 이제 아직 그라나다는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제가 조금 미완성이지만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짐의 정치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를 보니까 위에 보시면 이제 시대, 일단 공간은 뭐 좌우로 서쪽, 동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베르베르와 페니키아, 그 다음 카르타고, 로마 반달, 이건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아랍의 어떤 그 정체성이 어떻게 부여되는 건 아직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고요. 이제 이슬람 이후만 하게 되면 이제 아랍의 정체성이 최초로 당신이 이제 도시국가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세력이 도망을 가면서 결국 저쪽으로 이제 메디나로 들어갈 때 이 알무하지룬도 일종의 이제 이민 체제로 보기 때문에 바로 알무하지룬, 안사르 이렇게 두 개념이 결국 최초의 아랍의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다시 꾸라이시로 돌아와서 꾸라이시를 이제 평정하면서 하나의 이제 운마를 완성하면서 아랍의 정체성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마왈리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마왈리에 해당되는 안달루시아 지역은 무어에 대해서 물론 쟁점이 좀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아랍과 베르베르 이제 연합으로 보고 제가 결론에 이제 얘기했죠. 물라디가 이제 일종의 마왈리의 성격을 띠면서 아랍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튀르크는 이 뒤에 나오는 튀르크는 알다시피 이제 앞에도 이미 맘룩을 해서 이미 아랍화된 사람도 있지만은 이 경우는 이제 진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하나의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안달루스만 좀 따로 잠깐 보면은 뭐 유래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얘기를 안 드리고요. 711년에 우마야조가 먼저 들어갔죠.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의미는 뭐 중세 서구 문명과 이슬람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잘 아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안달루스 자체에서도 이런 레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소왕조, 무라비드, 우리 흔히 이제 알모라비드, 그 다음에 이제 알모하드 혹은 알모하티드 왕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토적으로 굉장히 축소가 됐지만은 이 나스르 왕조가 1492년에 이제 멸망을 하면서 이 안달루스 지역을 이제 종지부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먼저 지도고요. 안달루시아 지역만 보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아랍인의 지위가 결국은 이제 아랍의 정체성과도 이제 결부가 되죠. 그래서 이 아랍인의 지위가 이제 알다시피 뭐 아직도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이 아랍인들 우마야의 일부 정치권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서 저기를 이제 무어족과 이제 연합하면서 또 고트족과도 연결이 돼서 제국을 건설하긴 하지만 그 힘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발휘됐는지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쟁점이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비아랍인이라는 것은 본래는 이제 마왈리라는 것은 우리 헤겔의 변정법에서 정반합에서 반이 다시 합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개념이지만 결국 이제 사람들이 출신을 따지게 되니까 이미 마왈리라는 것은 아랍인이지만 당시로서는 결국 너 출신이 어디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폴란드 출신이냐? 뭐 앵글로냐? 색슨이냐? 그래서 실질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이 이제 곳곳에 남아있고 뒤에 이제 슈비아를 제가 넣었죠. 슈비아 운동을 계기로 이제 그 차별화를 이제 퇴출하는 그런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왈리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좀 했고요. 그건 이제 조세,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마왈리만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니까, 마왈리는 결국 이제 아랍화와 이슬람의 이제 산물이 되면서 결국 이제 이슬람 제국이 크게 확대되는 어떤 그 단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위에 무어, 무데하르, 물라디. 이 모자랍은 조금 이 마왈리 그 테두리 들어가지 않지만 제가 일단 포함을 해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유적이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패러다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것은 이제 그 방법론을 제가 좀 뒤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 철학적으로는 same,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의미를 이제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그 개념을 확장하면 similarity, 그 다음에 이제 소속, belonging, 그 다음에 연대감, solidarity 대개 아마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확장이 되고 물론 우리 흔히 이제 정체성은 심리학자가 먼저 했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여기서는 자아 정체성이 전혀 배제될 수는 없지만은 주로 이제 사회학 사회적 어떤 문화적 정체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예외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체성 분류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 개인, 자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 구조 형태와 근원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은 정당화 정체성 일반적으로 번역은 내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저항적 정체성, 희획적 정체성. 그래서 이 정당화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어떤 의미가 강하고 그 다음 정체성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소외되는 새로운 무리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 내 쿠르드족 뭐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정체성 정치가 되고 세 번째 기획적 정체성은 정체성 변화 모색이라 해서 예를 들어 여성운동 이게 아주 획기적인 이제 또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소수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화 정체성은 뭐 이건 이제 언어, 민족, 전통 이게 아주 스테레오타입 한 거지만은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분류는 사회, 개인 뭐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단에 이제 그 앞에 본 거에 약간 이제 첨가가 이제 되는 형태로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밑쪽에 중요한 그 중간 라인에 붉은 오렌지 계통이죠. 오렌지가 하여튼 이슬람의 이제 아랍어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아랍어가 공식 공용어는 위에 압둘 말리크가 일어나면서 점점점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밑에 하단을 보면은 앞에 본 대로 아랍의 알 무하지룬 안사르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무슬림 개념으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오른쪽에 이제 이슬람화와 아랍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아랍인들이 되느냐 마왈리가 들어오고 위에 무어 불라디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그 정체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위에 이제 슈비아 운동은 말씀드린 대로 단적으로 우리가 출신이 어디든지 아랍어와 이슬람을 믿으면 우리도 동등한 대접을 받겠다는 그 단어 자체도 꾸란에 나오고 당시 이제 부족주의 까빌라 혹은 까발리아 이 부족주의에 대항해서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 샤업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민족주의라고 보기는 아직 좀 어렵고 어떤 책은 그걸 내셔널리즘 이렇게 번역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슈비아를 그대로 뒀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 어디서 가져와서 글자만 집어넣는데 이게 다 아시는 얘기죠.
요 다음 걸 이제 한번 제가 다른 표로 그려봤습니다. 밑에가 이제 초기 아랍인, 잘 알다시피 무함마드는 당시에 초기 아랍아이즈도 된, 근데 제가 지금 보는 아랍아이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아랍아이즈 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무함마드 계통이죠. 그러면서 이때 부족주의, 아까 말씀드린 까빌라도 되죠. 아사비아 부족주의 되고, 그 다음 이슬람이 개창되고, 그 차등이 슈비아로 어느 정도 했을 때, 물론 100% 없애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까우미아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내셔널리즘 할 때 까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국가주의가 이제 국가 지상주의 자리를 잡게 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치학에서 스테이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게 돼서 결국 아랍인과 이슬람의 정체성을 이제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빠르죠? 이 용어 아시죠? 이 플루리부스 우눔. 이거 미국 미국 화폐에 들어있습니다. 동전이지 아마. 이게 out of many, one입니다. 직역하면. 그래서, 많은 것에서 하나, 여러 개에서 하나. 근데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이 주장한 이 플루리부스 우눔은 911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out of many 다 몰살하고 너희들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로 해라. 이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꿨죠. 너희 정체성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어도 써라. 옛날에 영어만 써라 한국어 버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해석은 다른데 그건 제가 다음에 꼭 쓰겠습니다. 다른데 out of many one은 기본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읽을 거냐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앞에 쭉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이덴티티 변화 혹은 이 충돌의 문제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이 멀티컬처럴 소사이티 또 렐러티비즘의 근간을 두고 있고, 또 2001년에 그 유네스코의 컬처럴 다이버시티 다양성에 대한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미국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시대가 소위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다시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팬덤 아이덴티티, 이건 다시 집단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다시 회귀하는데 다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마치고 좀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